신재생 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사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이란 태양광, 지열, 소형 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 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태양광의 경우 단독주택은 3kW, 공동주택은 30kW까지 지원 가능한데요. 단독주택은 설치 용량에 따라 보조금 지원 단가가 다릅니다. 이때 고정식 태양광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올해부터 BIPV는 별도 검토를 통해 지원합니다. 모든 에너지원은 연륙교가 연결되지 않은 도서지역의 지원 단가가 더 높습니다. 태양열은 설비 유형에 따라 평판형 및 진공관형과 자연순환식 온수기로 구분되는데요. 평판형 및 진공관형은 보시는 것과 같이 설치 용량에 따라 보조금 지원 단가가 달라집니다. 태양열의 경우 설비별 단위 면적당 1일 지병량에 따라 보조금은 차등 지원됩니다. 지열의 경우 수직 밀폐형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설치 용량이 10.5kW 이하인 경우와 10.5kW 초과, 17.5kW 이하인 경우에 따라 보조금 지원 단가가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연료전지는 1kW까지 지원 가능하고 소형 풍력은 접수 후 별도 검토를 통해 지원합니다. 올해부터 상시 접수로 주택 지원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고 참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그린홈에 회원 가입을 한 후 원하는 지역, 에너지원, 참여 기업을 선택해 주세요. 참여 기업의 계약 검토를 의뢰하고 신청자와 참여 기업 간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참여 기업이 그린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공단 또는 지자체를 통해 서류 검토를 진행합니다. 이후 공단에서 사업 선정을 합니다. 신청자가 가상 계좌에 자부담금을 예치하면 자동으로 사업이 승인됩니다. 사업 승인 후 참여 기업은 주택에 설비를 설치한 후 그린홈을 통해 설치 확인을 요청하면 됩니다. 잠깐! 신청 전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원금은 사업 용량에 따라 다름으로 허위 과장 광고에 속지 마세요. 둘째, 계약할 업체를 최소 두 군데 이상 알아보고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등록된 업체인지 꼭 확인하세요. 셋째, 지자체 보조금과 동시 수령은 가능하나 각 지자체 정책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자체 보조금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각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마지막 팁! 아직 궁금한 점이 남아 있으시다고요? 주택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그린홈,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보다 빨리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